박교수님, 제가 보낸 문자 보셨어요?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로 보냈는데 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죠?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비켜요. 어제 일은 제가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. 하지만 정말 박 배우님이 싫어서 정말 박 배우님 때문에 돌아버려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. 박 배우님과 차봉수 배우님 사이가 안 좋아서 자꾸 촬영이 펑크가 나고 스케줄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작품 촬영 무사히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양아치 짓한 거라고요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양아치 짓한 건 알긴 아나 보네요. 네. 근데 저는 오로지 이 작품을 위해서. 뭐라고요? 이 작품 위해서 그랬다고요?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! 나 당신 같은 양아치랑 같은 현장에서 일 못해.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! 당장! 박 배우님. 이 인간 좀 치워주세요! 제발요! 아이고, 필승아, 고필승아, 너 대체 어쩌다 그랬냐? 이거 다 형 때문이잖아요. 촬영 펑크 내면 안 된다고 형이 두 사람 살살 달래가며 비위 맞추라고 했잖아요. 아이고 이놈아, 넌 왜 그 말만 들었어?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미닫이 문 있는 곳, 화장실, 골목길 이런 곳에서 그럴 때는 주위를 먼저 살피고 누가 있나 두 번, 세 번 확인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잖냐? 아 처음에 들어갈 땐 분명히 옆방에 아무도 없었는데. 알았어 알았어. 지금부터 박도란 내가 거부할 테니까 넌 차봉수만 거부해. 아까 보니까 박도란 눈깔 완전 돌아버렸더라. 박도란 너 때문에 또 촬영 못하겠다고 하면 그땐 진짜 답 없다. 그러니까 당분간 박도란 눈에 띄지 않게 적당히 숨어다녀. 알았어? 알았어요. 아, 진짜 미치겠네, 씨. 고필승, 지금 내가 본 게 다 뭐야? 어? 고모. 고필승, 이거 놔라. 나 박도라 저기 집에 진짜 가면 안 둬. 고모, 제발 진정 좀 해. 야!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? 저기 집에가 너한테 하는 짓을 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? 와, 박도라 저기 집이 진짜 나쁜 년이네. 우리 집 문간방 살 때 내가 제 머리핀도 사주고 호떡도 사줘가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? 아, 대체 지가 뭔데 널 개잡듯이 잡냐고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. 저기 집에 오늘 내 손에 죽는 날이야. 고모, 도라는 내가 그 고대충인 거 몰라. 뭐? 몰라? 왜 몰라? 어떻게 몰라? 나 이름 바꿨잖아. 아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진짜 몰라? 어. 아 우리야 맨날 TV에서 박도라 봤으니까 알지만 15년 만에 봤는데 어떻게 알아봐. 얼굴도 달라졌는데. 그리고 내가 모른 척했어. 어? 서로 알면 내가 일하기 더 불편할 것 같아서.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네가 저기 집이한테 이런 꼴 당하는 건 네 엄마가 알아봐. 네 엄마 거품 물고 쓰러져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나 도저히 분해서 못 참겠어. 고모, 제발 부탁이야. 오늘 못 본 걸로 하고 그냥 가줘. 나랑 도라가 예전에 한 집에 살던 사이라는 거?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. 고모, 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라. 응? 제발 부탁이야. 아, 오늘 진짜 미치겠네. 아, 열받아. 고모! 오늘 일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! 알았지? 아, 몰라! 아이씨,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고모까지 알게 되고. 아, 왜 이렇게 이리 꼬이냐, 진짜!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또 내 눈에 띄었다가 정말 죽여버릴 거야! 컷! 엔지, 엔지, 엔지! 도라 씨! 감정이 너무 과잉이야. 아 그리고 어, 죽여버릴 거라는 대사가 어딨어요? 없잖아요. 대본 줘봐. 대본 잠깐. 감정 조금만 누르시고. 나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합시다.
쟤 나한테 열받은 거 저기 다 쏟아내네. 아유, 우리 누나 NG 진짜 잘 안 내는데 얼마나 열받고 배신감이 컸으면 저렇게 NG를 내냐. 아유. 제동 씨, 제동 씨 잠깐만요. 누구신데 저 아는 척 하세요? 이거 누구시죠? 네. 아, 제동 씨까지 왜 이래요? 제동 씨, 나 좀 도와줘요. 박도라 배우님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. 나 진짜 박도라 배우님 미워서 그런 말 한 거 아니라고. 고필승 조감독님 어제 그 미다지문 뒤에 저도 있었거든요. 조감독님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. 나도 어제 조감독님이 우리 누나 욕한 거 듣고 너무 상처받아서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. 아니 나도 이런데 우리 누나는 오죽하겠어요? 내가 우리 누나한테 조감독님 믿지 말라고 차봉수랑 둘이 뒤에서 이렇게 뒷담 까고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누나 고필승 조감독님 그럴 뿐 아니라고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날 혼냈다고요. 근데 조감독님이 어떻게 우리 누나 뒤통수를 이렇게 후려쳐요.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. 박쥐.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제동 씨도 내 입장 알잖아요. 나 여기서 제일 말단이에요.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여기저기 비위 맞춰야 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까라면 까야 하고 그게 내 일이라고요.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? 이 드라마 무사히 끝마치게 배우님들 비위 맞추는 게 내 일이라서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이지 내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. 제동 씨도 같은 을로서 내 입장 알잖아요. 아 그거야 뭐... 아 몰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요. 박도라 떡볶이 좋아했는데 이 매운 떡볶이 먹으면 풀리려나? 사장님 저 떡볶이 국물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저 어묵도 포장해 주시고요. 뜨끈하게 안 씻게요. 네. 형 이게 다 뭐예요? 우리 메인 투자사 엔젤 투자 공진단 대표께서 오늘 거창하게 호텔식 밥잘 쏘셨다. 야. 많이 사왔어? 뭐야? 뭐야? 아, 공진단 대표 직접 여기까지 왕림하신 거야? 대표님 오셨어요? 네, 수고가 많아요.